안녕하세요, 진유TV의 진유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친구와 쌍라바덱과 복제덱을 들고 와서 2대1을 휘젓고 다닐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 친구의 덱은 이득 아닌데? 라바랑 지금 2덱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 그럼 한번 2덱으로 가보시죠. 과연 쌍라바덱이 얼마나 큰 힘을 할지 진유TV에서 가보시죠. 이게 라와랑 독재랑 광고 들어가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라바가 안 잡혔으니까 우리 팀 좋아요. 오케이, 마우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사용 있는 VS 마우스? 아, 뭘 잡았죠? 정보? 이 친구가 정말 클래시로얄 잘하는 친구예요. 오. 계획은 이거였나? 싫어요? 괜찮아, 괜찮아. 와, 우리 쌤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잘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잘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를 잘 맞는다는 게 아니라 성에, 우리 성에 잘 맞고 있어요, 아주. 그냥 숫자로 맞고 있죠, 그냥? 버리고. 아니야, 아니야. 네, 이제 볼게 보여주도 됐어요. 갑니다. 맞고. 갑니다. 안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쪽 막아주라, 이쪽 막아주라. 너무 잘 막았죠? 깔끔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쪽 가야 될것 같은데. 보여줘도 됐거든요. 나이스. 됐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대로 맞고 있어요. 원래 레벨이 200밖에 안 돼서. 이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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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진효가 하드씨 캐리 바리 오케이 바리 양세 바리. 와우! 멋진 한판이군요. 이 친구 정말 잘해요. 사실 아니 나 10은 그냥 씹어먹었다는 친구인데. 내가 그럼 다시 가볼게요. 네, 다시 한번 가보시죠. 실제 이름이 뭐냐고요? 그, 김 중에도 여러 김이 있는데, 김의 김, 뭐, 인천 김, 제주도 김, 잘생 김입니다. 네, 이름이 잘생 김이고요. 네, 잘생 김이에요. 성이 잘이고요. 이름이 생김이에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게임
게임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아 이미 터져버렸죠. 지금 이 라마 복제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못합니다. 와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와 이게 무슨 믿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와! 저 레전드 왜 빠졌어?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와, 이 친구도 정말 잘해요. 사실 첫 번째 판은 연습이었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방 안 잡혔다, 아직? 탈코스트. 가요. 달라집니다. 화살 유도해야 돼요. 나이스. 번개를 괜히 뺀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잘합니다. 박지, 원, 투. 오케이. 원투 잽, 잽. 보여줘도 됐거든요? 어 아직 라바 쿨이 안 돌았어요. 이거는 와우! 실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레알 말도 안 되는 레알 바쁜 상황인데 이게 무슨 레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경기장을 장악해버렸어요? 와! 와! 네 그럼 바로 다음 판 가보실게요. 하나 가보시죠. 오 한국인 한국인. 나이스. 와 말끔. 우리 팀이 진짜 경기에도 잘 쳤어요 방금. 이렇게 높죠? 어, 안 녹았어. 자, 뺑뺑이다. 갑니다. 이게 복제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 멘탈이 찰찰찰 찰려요. 기사. 설명 준비하고. 이게 지금 뭐야 밥도둑이거든요 정말? 못 막아요 이거는. 사람이면 못 막아요. 네. 이게 지금 돈가스가 막 그냥 막 뭐야 밥도둑을 때리는데 이게 못 막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당해봤는데 멘탈이 이게 날려주죠? 탈문하면 탈주하고 싶을거예요. 탈주 아 로자 어 미니 예쁘죠? 주줄 어 렉
이거 뭘 내가 바꾸는 버전이야. 망했죠. 와 이게 수비도 너무 좋아요. 이게 공수 상대방이 막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공중에서 오는 아니야? 나이스 말고 했다. 박쥐 지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네, 이것으로 진열TV의 2대1 라바 복제덱을 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라바와 복제가 같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라바 골렘 아니 뭐래니 라바 복제 골렘 복제 뭐 이렇게 탱커를 복제해주고 뒤에서 수석병까지 복제해주면요 정말 이대에서 100불을 보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